이해찬 원내대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을 기억하며 3기 민주정부의 성공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와 번영의 비전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외교부 유호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제1라디오 뉴스 중계탑 배재성 앵커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1.9도, 지금 시각은 2시 19분입니다. 네,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늘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에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병수 기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뒤 62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호송 차량을 타고 도착했는데요. 수갑과 포승줄 없이 서류 봉투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직 형이 선고되지 않은 미결수인 만큼 옷차림도 정장차림이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때문인지 오늘도 차에서 내릴 때 부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변호인 측 입장 발표 뒤에 약 10분간 직접 모두 진술을 할 예정인데요. 앞서 구속 수감된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해온 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 하여금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11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다스를 통해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6시간가량 이뤄져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1981년 통계가 나온 이래 월간 기준으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부 윤지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모양이군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이 통계청이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이 3월에 태어난 아이는 3만 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는 9.6%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1981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전에는 지난해 3월 3만 3천 명 수준이 가장 적었는데요. 특히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줄어든 폭도 9.2%라서 감소한 폭도 굉장히 컸고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출생아 수의 감소 추세는 벌써 2년 넘게 28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군요. 그런가 하면 결혼하는 사람도 줄고 있다면서요? 네, 3월 혼인 건수를 보면 2만 2천여 건, 1년 전에 비하면 2%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 역시 1981년 이후로 가장 적은 건수입니다. 근데 통계청에서는 이건 결혼이 줄었다기보다는 이 결혼 정년기인 30살에서 34살 사이의 인구 자체가 적다,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혼 건수 역시 9,100건으로 4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치킨업계 2위 업체죠. 이 BHC 소속 점주들이 오늘 국회에서 시위를 벌였다는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이제 납품원가를 공개하고 갑질을 중단해라 뭐 이런 요구인데요. 특히 BHC 점주들은 이 BHC는 지금 외국계 사모펀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업계 최고의 성장을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도 업계 상위 3개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나머지 2개사보다는 3배 이상 높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데 정작 가맹점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시위에 나섰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들의 요구사항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품목의 원가를 낮춰달라.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남기고 우리한테 파는 건지 마진율을 공개해달라. 그렇게 부당갑질을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아, 예. 실제로 얼마 전 금융위에서는 이 BHC가 점주들을 선...
예, 안녕하세요. 안녕. 파트 103명. 예. 잠깐의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여기 세울까요? 예. 예. 어서 오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여기 있어. 방지턱이 있습니다.
1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돌아서 가는 그대 발길에 눈물이 흐르면 내 가슴이 아파라 사랑아 울지 마라 그 약속 기다리다 청춘이 가도 울지는 않을 테요 어이, 이 누구야? 아,
예? 1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차 성공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누구야? 밤새 내려라